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307번째 시간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윤나리 선생님 존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 정례를 보시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초음파 진단에서 우리가 정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 정례를 모아놓은 것이 저희 병원 초음파,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에서 400호 USB입니다. 이 USB에는 이렇게 초음파 정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초음파 정례를 전부 다 집대성했습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1-2089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송비를 포함해 10만원입니다. 농협 15001251-211-041로 10만원 입금해 주시고 선생님이 성함,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윤나리 쌤 정례 보겠습니다. 간암 금지를 위해 내원한 65세 남자입니다. 알코올성 간경배증으로 진단을 받고 보라매 병원에서 이렇게 추적 중입니다. 초음파 검사상 간내 담도가 확장되어 있고 담도 근처에 고액고 병변이 몇 개 관찰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OBS가 정확한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췌장은 정상인 것 같습니다. 12D 스톤이나 12D 캔서를 의심할 소견이 있는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간 표면에는 노즐화이트가 있죠. 리버 시로시스 가능성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간내당간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간내당간 확장상이 보이고 여기 아마 익스트라헤파티 바일닥트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영상 가지고는 구조물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인데 영상 보시면 요거 이제 렉터 포탈 베인 있고 P2고 P3 요게 포탈 베인이고 보인입니다. 간내당간 확장성은 보이는데 요거는 종계성 병변보다는 포탈비엔 월에코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하지. 여기에 보니까 인트라바디 바일닥트 딜라테이션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심하부 횡단상의 스톰막이고 여기 판크레아스로 생각됩니다. 판크레아스. 판크레아스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리버 하일룸 쪽인데 하일룸의 병변은 요 영상으로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상황에서 CBD는 잘 보이지 않고 판크레아스는 정상이고 리버 시로시스 알코올 리버 시로시스고 인트라바일닥트 경도 딜라테이션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OBS 환자는 정말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을 한번 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당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바일닥트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 스캔하고 익스트라헤파티 바일닥트 스캔하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일닥트 스캔을 보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이렇게 서브 코스탈로 돼서 배를 블록 하시고 양 포탈빈 만나는 데를 인트라헤파티 포탈빈 맞는 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입니다. 여기에 튜블라 스트럭처가 보이시죠? 여기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가 되겠습니다. 요 양 인트라헤파티 바일닥트가 만나는 데 가서 생기는 바일닥트 현상은 클라스킨 튜머이죠.
애를 블루하게 하려고 하십시오. 자, 여기 만나지요. 보십시오. 여기 만났습니다. 이 부분이 left고 right고 여기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처음 행정 개인교수 DVD 신청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